HLB는 테마죠. 옛날에 하이셀에서 분산된 회사 이름 바꾼 거죠. 옛날에 배맨드던 회사에서 이제 제약 손대갖고 히트 친 거요. 옛날에 이거 동전주였어요. 이 제약은 아니었고 HL 제약은 아니었고 HL이 옛날에 동전주였다. 몇백 원짜리였다. 자,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뉴스님, 뉴스님이야? 뉴스님이야? 뉴스님,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극강의 테마 맞지? 네. 프리미엄이 446% 붙어 있고요. 4,700억짜리. 뭐, 회사는 적자. 볼 것도 없어, 이거. 재무는 볼 것도 없는 회사야. 얼마 주고 샀어요? HLB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잘 봐. 그러니까 힘이 세, 안 세? 어? 여러분들 눈으로 봐. 이게 모바일로 보면 안 보여, 여러분들. 응? 항상 PC로 봐야 돼, 주식은. 젊은 친구들 자꾸 모바일로 하는데 그 습성을 버려야 돼. 세지. 그러니까 매집을 기간에 따라 틀리지만 어떻든 간에 매집을 유통되는 매집을 많이 모을수록 얘는 파워가 세.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먹고 도망갔어. 그리고 여기 단기간에 V자로 이제 한번 쳤어. 그러면 여기서 쳐봐야 V자로 치는데 이게 높을까? 어? 이걸 매집이라고 볼 수 있어? 절대 아니지. 똑같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지금 V자 치고 싶은 거야. 단기적인 상승만 노리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부러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HLB는 손절가가 15,0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이거 깨지면 이거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손절가 15,000원 잡고요. HLB 제약은 손절가 15,000원 잡으시고 조금 올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보여요. 여력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보여요. 21선 여기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면요.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바로 문의 주세요. 여기서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짧게 이거는 싸울 생각 하셔야지. 이거는 중장기로 지금부터 여기서 싸운다. 이건 바보짓이에요. 아셨죠? 단기간 싸우는 겁니다. 자, 손절가는 15,000원에 단기적인 싸움 할 생각으로 싸운다. HLB 제약은요.